우리도 바울과 같은 이 승리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첫째로요, 여러분 승리에 대한 갈망을 회복해야 돼. 갈망.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. 여기 나오는 이 모든 일은 그 앞에 나오는 환난, 곤고, 박해, 기근, 적신, 위험, 칼, 점점 강도가 심해지는, 그래서 살 소망이 없는, 죽음이 자기를 어른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, 이 승리에 대한 갈망. 하나님이 모든 연단과 이 모든 시련, 요셉이 13년의 그 고난의 세월을 겪어내고 이겨냈던 것처럼, 기어이 한 민족, 한 시대를 살리는 인물이 됐던 것처럼, 하나님 사람으로 태어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한번 내가 사람 굿이라면 살 수 있는 그 소망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. 여러분이 승리에 대한 갈망을 회복하셔야 돼요.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고난과 맞서 싸울 용기를 회복해야 돼요. 37절에서 여러분 아까 이 모든 일, 환난, 곤고, 박해, 기근, 적신, 위험, 칼, 이 모든 것들이 내 목을 쪼고 있는 현실 앞에 용기를 내어 싸워야 돼요. 맞서야 돼요. 피하면 안 돼요. 바로 어젠데요, 그 예수도 안 믿는 어떤 일반 신문의 칼럼에, 종교개혁 500주년이니까 그랬죠, 마틴 루트에 대한 그 기사가 나오는데, 1521년 4월 18일 루트가 황제와 많은 관리들과 신학자들 앞에 자기 신앙을 검증받는, 이제 지금 이제 붙잡혀 와가지고 이제 신문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. 신문을 다 생략하고요. 거기에 제가 이렇게 눈이 꽂혔던 문장 하나가 있는데, 그렇게 협박하고 얼르고 잘못했다고 네가 시인하고 막 이런 주변에 에워싸고 있을 때 루트가 했던 말들 중에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, 그리고 그 뒤에 나온 말 Here I stand, I cannot do otherwise. 주님,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. 나는 달리 어떤 것을 할 수 없습니다. 그 엄청난 권력의 협박 앞에서도 오늘 우리가 여러분 싸워야 돼요. 고난과 맞서 싸울 의지를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.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, 십자가 은혜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.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. 제가 화면으로 노란 글씨로 여러분 이걸 강조했는데, 사실은요 저 노란 글씨를 빼고 읽어도 문장이 됩니다.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, 문장 빼면 더 간결해요. 그러나 저기서 저 노란 글씨 빼고 나면은요 저거 성경이 아니에요. 오늘 제가 저 노란 글씨 빼고 설교하면 이건 강연이에요.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데, 어떻게 이기느냐,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. 이게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현재형 같은데요, 원어로 보면 이게 과거형이에요. 그래서 번역을 이렇게 바꿔야 돼요.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. 뭘 의미할까요? 과거에 무슨 사건이 떠올려지세요? 십자가 사건.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. 내가 지금까지 그냥 의지도 약하고 싸울 힘도 없고 그래가지고 막 거의 막 그냥 질 뻔했다가 오늘 설교 듣고 용기를 얻어가지고 의욕도 회복이 되고 막 마음에 갈망도 생겨가지고 그래서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. 이미 과거에, 과거형이라니까? 이미 십자가로 승리한 거예요.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이미 승리한 거예요. 그 몰랐어요.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.